안녕하세요. 오늘도 두릅나무를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22주 캐다가 이제 마무리 작업인데요. 넉주 남았습니다.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귀농 잘못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귀농에서 성공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후회를 하고 있더군요. 저도 여기 내려온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귀농해서 크게 농사를 벌리지 마시고요. 대출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받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농사를 하십시오. 그 농기계 대출 보통 보면 뭐 1억 7천에서 2억 넘게까지 이렇게 하지만 그거 나중에 빚 갚지도 못하고 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있는 만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농기계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요즘에는 대여해 주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를 꼭 사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즘 뭐 트랙터나 이런 것도 자기가 운전만 할줄 안다면 얼마든지 사용료 조금만 내고 그렇게 빌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도 여기 내려오려고 15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내려왔지만 막상 살아보니 후회되는 것도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시골에 살다 보면 뚜렷하게 큰 수입이 없어요. 농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고랭지라 사과 농사를 대부분 많이 하는데요. 그나마 사과 농사를 하면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저처럼 이렇게 혼자 달랑 내려와서 이 사과 농사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과 농사는 포기를 했고요. 제가 혼자 할수 있는 이런 농사만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때로는 도시가 그리워서 제가 다녔던 직장이라든가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귀농할 때는 여러 가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랬잖아요. 여기 내려와서 특별하게 뭐 해놓은 것은 없어요.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 그리워지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혼자 할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물론 뭐 다른 집에 가서 일도 하고 그렇지만 시골도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요즘에는 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인건비도 도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서 그래요. 하루 뭐 일당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일당 여기 같으면 얼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0만원? 11만원? 저는 그래요. 12만원 받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뭐 벌초 깎고 이러면 다르지만, 뭐 밭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뭐 12만원 이상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열 몇 개를 봤어요. 봤는데 그분들 그래요. 너무 일을 크게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집을 크게 짓는 것보다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만큼 농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출을 갖다가 너무 많이 내고 농기계 대출 뭐 기타 등등 뭐 창고 짓고 그 하다 보면 순식간에 뭐 2, 3억 날아갑니다. 2, 3억 정도 빚이 있다면 사람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될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뭘 하든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빚이 있다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남에게 뭐 손을 벌린다든가 뭐 빚낼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벌어서 있는 만큼 그렇게 했으니까요. 노력도 조금 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 농사 따라가지는 못해요. 저는 귀농을 해서 농사를 하면 수입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을이나 우리 마을 주변에 이런 분들은 귀농한 지가 참 오래 되었습니다. 보통 15년 이상 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뿌리를 내리고 농사도 많이 하고 안정적으로 살지만, 현재 귀농해서 다른 타지에 가서 살다 보면 힘든 부분이 많지요. 마을 분들과 갈등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과 화합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러면 서로가 이제 불편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보니까 귀농을 잘못해서 너무너무 후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빚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시 도시로 나가기도 그렇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더군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저도 이런 시골에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심정을 알겠더라고요.